잘 먹겠습니다. 네. 개망초국을 끓였는데, 된장 넣고 끓여도 맛있잖아요. 근데 콩나물국 끓이듯이 육수를 내서 이렇게 끓이면 정말 그 개망초의 향을 느낄 수가 있어요. 맛도 괜찮고, 굉장히 부드럽고, 좋으네요. 네, 이거 능계 승마예요. 이거를 약간 살짝 말려서 생김치를 했어요. 요거를 묵나물로 해도 굉장히 맛있죠. 고사리처럼, 토란대처럼 그런 식감이 있어요. 두릅이 너무 커버려가지고 이파리만 따서 김치 담았거든요. 네, 민들레 꽃인데요. 민들레가 뭐만 개가 돼가지고 너무나도 많은 거 있죠. 그래서 조금 따서 김치 담아놨습니다. 네, 끝맛이 약간 쌉쌀한데요. 밥 반찬으로는 참 좋으네요. 네, 이거 수영인데요. 반 건조해서 김치를 담았는데 너무 맛있는 거 있죠. 몇년 묵은 그 파김치의 그 새콤한 맛. 근데 굉장히 신선한 맛 있잖아요. 정말 이거는 강추예요. 강추. 새콤하고 너무 맛있다. 네, 제비꽃 군락지를 만나서 좀 캐다 보니까 금방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를 담았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식감도 있고 예쁘기도 하고. 아, 진짜 이것도 강추예요. 좋다.